자, 주문하신 음료도 나왔습니다. 네. 이거는 스트로베리 라임 프리자, 그래플 모히또, 바나나베리 프리자, 코코넛 플럼 라임 프리자. 아, 라임, 네. 라임. 감사합니다. 근데 누구께 의미가 있나? 그냥 다시 기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어, 코코넛. 진짜 갈아준 느낌이야. 와, 맛있다. 예전에 저 분유 몰래 타먹는 기분이야. 예. 코코넛. 맛있어.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지고 요즘에 우리 애기 네가 추천해준 분유가 바꿨다 그랬잖아. 어. 그거 되게 맛있더라. 뭐지? 왜 애기 분유가 바뀔 때마다 네가 그걸 이렇게 맛을 보고 그러는 거야? 아, 아버지가 한번 먹어봐야지. 그래도 타기 전에. 뭐라 아버지가 한번 먹어봐. 아, 온도 체크 여기다 뿌렸을 때 여기다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입에다 바로 쏘니까 문제지. 아니, 입에다 왜 쏘니? 뭐라 하냐, 둘이 꼬꼬마들이. 아유, 진짜. 근데 어른도 아니고. 근데 얼마나 맛있길래 잘 먹나고 내가 먹었지. 맛있다. 맛있어. 맛있네. 난리 난다. 분유는 뭐가 맛있어? 애도 잘 먹고 나도 잘 먹고 있다. 하나 먹어봐야죠, 일단. 그치? 아, 매콤하네. 진짜? 응. 쫄깃 바삭. 이해가 갑니까? 쫄깃 바삭? 현미? 응. 아니, 이거. 아, 이거? 어? 쫄깃 다음에 바삭이네? 응. 진짜로. 난 마지막에 매콤했으니까 너무 좋네. 아, 이것도 중심은 그냥, 어? 고온으로 이제 좀 졸여가지고 이제 반잔반잔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딱 그거에 맞는 요리인 것 같아요. 맞아. 소스 자체도 한국 사람들 입맛에 너무 좀 맞춰 가는 거야. 어, 술 한 잔도 되고 밥도 되고. 맞아요. 얼추 그냥 퓨전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미국식 중국 요리야 라고 우기는 느낌은 안 들어. 딱 그 개성을 딱 말해주는 게 있네. 씹으면 아까 얇은 전분막이나 이게 막 팍 센 불에 한 그 불향이나 이런 게 중국 음식에서 나는 불향이랑 또 달라. 그 말이 미국식 중국 요리. 딱 그렇게 만들었어. 신기하게. 중국 요리 중국 미국식 중국 요리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좀 빨라야 될 것 같지 않아? 이게 떨어진 게 미국에서 그렇게 먹지 않아?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고 미국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어디서 배우지? 나 외국인 친구들 오는 그 프로그램을 하잖아. 우리 약간 길게 잡아서 하는데 확실히 짧게 잡더라. 맞아. 왜 집어서 그래서 약간 떠서 먹고 뭐 그 외국 젓가락질 처음 하는 외국 친구들만의 그게 있어.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여기서 여기가 빨리 와. 아, 떨어지니까. 우리는 잘 집어서 이렇게 하는데 귀여워. 이렇게 어른인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떠가지고 확 먹더라. 한국 쪽으로 간 느낌? 그 모습이 귀여워? 너? 그 모습이 귀여워? 왜? 그러니까 귀여운 거 짧게 잡게. 아니 너는 그냥 먹어. 응? 짧게 이렇게 먹는데. 아 거기 남자애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귀여웠다고. 아 남자애들? 아, 여자라고. 뭐 이것저것 해봐. 뭐 하나 걸리겠지.